439명의 학생들에 대해 총 2억 7,3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심장학회는 2016년 말 현재 기본 자산이 2억 7,286만 5,700 원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심장학회 이사 8분들과 본당 신부님이 두 차례에 걸쳐 심사숙고한 끝에 투철한 신앙심과 타협 부분이 드는 학생 10명을 선정하여 오늘 장학 증서를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심장학회 이사장님, 오늘 계신 원명자 대우부라님께서는 장학 증서를 수여하시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명한 학생들은 차례로 앞으로 나옵니다. 정중 베드로, 앞으로 가세요. 유한주, 안기형, 남래형, 홍석훈, 윤영규, 오승주, 김세준, 이용신, 정동혁, 정정학생 앞으로 장학증서 제2017-2호 정지영 야구 장학금 100만 원 강원대학교 성룡 정지영 야구 이 학생은 다른 나라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여 사회 공헌이 되므로 2017년도 성심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학군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7년 2월 19일 국민동청주교회 성심장학회 이사장 권용자 대표 유한준 장학증서 제2017-2호 유한준 대표로 학교 한림성심대학교 이하대원 같습니다. 네, 안기현 장학증서 2017-2호 학교 동네학교 이하대원 같습니다. 안기현 그럼 남대현 장학증서 제2017-4호 학교 한림성심대학교 이하대로 갔습니다. 다음 홍석훈 장학증서 제2017-5호 홍석훈 학교 강원대학교 이하대로 갔습니다. 다음 윤영규 네, 그러면